상점 먼저 들려가지고. 저기 또 어떻게 가는겨? 진주빛 앞치마 도카리 가방 산후지 팽 산후금 부야베 짠짠 짜라잔 슝슝슝 낡은 산옥곱병 또 어디다 쓰나요? 아 또 틱스 한 개만 제발 고등 한 개만 따라따란 일단 스토리 먼저 그럼 어우 매우 연배가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이게 AI. 너 설마 다른 지역에 다른 세계에서 왔어? 이세카이에서 온 거야? 요리 전사. 빌려온 시간의 플라스크
아니 신비의 관문인 건 관문인 거고. 엔들 엔처들 노예 탑. 전투로 투쟁의 잠식자를 이길 수 있는 미래는 없다고. 그럼 이제 뭐 투쟁의 잠식자랑 도끼도끼 러브 예능이나 그 뭐 있지.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소개팅 예능 뭐 이런 거 찍어야 돼. 나는 잠식자 뭐 이런 거. 잠식자 지옥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래서 마지막 한 명 어딨냐고. 그 한 명을 찾아야 이제 진행을 할 거 아니냐고. 아 잠깐 이걸 내가 못 봤다고? 와 나 눈 삐꾼가? 나 좀 스스로 충격받았어. 자, 할아버지. 또르또또. 자, 22개. 낚시 오두막 계획. 어쨌든 그럼 마을로 돌아가야 되잖아. 엔처들로. 자 이제 이 탑을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아유! 아유! 아유!
따란 따란 따란. 오라라라라. 좋아 좋아. 오돌돌돌돌. 아주 우리는 사람 이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이것도 일단 오늘 그래 항상 갈림길 있으면 왼쪽부터야. 왼쪽부터 가겠어.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 이거 약간 그거구나. 옛날에 그 아무튼 그 약간 그 물의 신전 약간 수위 물의 높낮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요것저것 하는 그런 타입.
우유. 벌초가 힘들죠. 그거보단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안 터지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위를 높여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무슨 39요? 구독 개월? 저요. 모르겠어요. 이제 은근히 그 너무 이제 로트 게임이라고 평가가 후한 거 아니냐고. 메타가 90점대 게임은 아닌 것 같다는 말도 있는데. 전 지금 간만에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결말이 어떠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할 텐데 체인드 에코 못지않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글쎄 이게 그냥 내 취향에 맞아서 그런가. 전투도 좀 쫄깃쫄깃하고. 따라당. 타이밍 맞춰서 뭘 누르는 것 자체가 이제 아재들은 좀 힘들긴 할긴 할 것 같은데. 데미지가 상차가 5야. 네, 저는 굉장히 제 취향에 맞아서 잘하고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이제 올려친 거 아니냐고 저는 그 평점을.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좀 오히려 좀 당황했어요. 전 나름 재밌게 보이는 느낌. 근데 뭐 이제 원래 게임 평이란 게 주관적인 거니까 누군가에게 별로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마음껏 투원하시면 됩니다. 너무 제 집이 나와. 빼야 되는 거. 이 시간쯤 되니까 아직은 좀 가렵네. 시간에 따라 영향을 좀 받네요. 근데 이제 한 3일 넘어가가지고 그때 또 이제 뭐 먹어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시작했어. 봐야 돼 상황. 계속 항원 접촉 안 하면 좀씩 더 이제 안가 덜 가려워지겠지.
한참 힘들 때 보면 비교가 안 되게 덜 가렵긴 한데, 거의 안 가렵긴 한데 주기적으로 한두 곳씩 이제 가렵더라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고 이러긴 하지. 응이? 여기도 키가, 아 위쪽에, 위쪽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었잖아. 아 이거 왜 못 봤지? 아 지금 이걸 못 보다니. 노출군이 없네. 내 스스로 노출군이 없네. 눈이 삐꾸야? 삐꾸는 아닌데요. 그 정도는 아니야. 바가 깔을 만든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빨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다른 게임인데, 이 게임은 이 게임대로의 매력이 있고. 아 이거 막을 수 있구나? 어. 몰랐어 이 게임 지금까지 하면서 이게 막아지는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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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파미차 마무리했습니다. 굿 굿. 저기 한번 가봐야겠네. 에이 똑같은 거. 네, 물의 높낮이 뭐 이제 물로 이제 진행하는 뭐 그런 수로들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쪽은 좀 어떻게 가야 되나? 설마. 점프해서 빼는 것도 아니야. 잠깐만. 이거 다 열어야 돼. 이 상태로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어휴, 이거 하나 먹는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정신을 못 차렸다는. 여기 진주 끼었나? 곳을 끼워야 된다는. 아, 이쪽이 있군요. 띠용. 자, 누가 봐도 이건 보스전의 느낌이죠? 대기록서. 이프? 뭐야?
아, 탑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기록관. 레시안. 에이포르. 뜬뜬뜬 얼음에 둘러싸인 뚜루런 뭐 그렇단 얘기죠. 빙하사 점프. 이쪽은 또 어떻게 가는겨? 혼자로 길이 있겠지 뭐. 얼음을 녹이세요. 그래요. 아이템을 먹으세요. 낙포. 그래요.
아! 1월 부메랑 돌진 일격? 이걸 부메랑 드랍 더 비. 그렇게 비교하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게임사에 끼신 영향이 다른데. 좋아하시 그런 크로노 트리거 좋아하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누구도 어떤 리뷰어도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미친 영향이 다른 게임이라.
우후. 전투 가지고 막 그 좀 안 좋은 평이 안 좋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투도 괜찮거든. 이런 거 쫄깃쫄깃한. 물론 이제 뭐 섬의 계정 뭐 이런 것처럼 궤적실처럼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한 번에 적작 살리는 뭐 이런 맛은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평가의 기준이. 그러자. 여기서 전투. 모두가 좋아할 만한 타입은 또 아니긴 한데. 프로가 갈 수밖에 없는 전투인건 하긴데 전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너냐? 그들이냐?
아, 독. 다들 칼라 안 드시게요? 오케이. 에? 어휴. 몬차티드 하세요? 어디 이렇게까지 하시나? 트라단 트라단 100점 해보자고 했대.
자, 이제 천상의 루니에 서지 않고 알트리거의 트리거 버튼으로 하루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우효! 녹아라 녹아라요. 뭐 사실 모든 게임이나 그렇죠. 이런 류의 거의 모든 게임이나 RPG 장르 자체가 그 이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죠. 약간의 차이만 있어요. 명료함의 인정. 스킬 비용 MP 마이너스. 떨어져! 제발! 아이템 룰렛 콤보 스킬. 이제 내려가는 길에 뭐 없었지? 올라가는 길에 이거 말고 또 없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알고 있었잖아요.
있었긴 한데 이미 잠깐 이건 이미 봤던 거. 나 안 먹었어. 아니 여기 캠프가 있다는, 휴식처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기 먹을 거 다 먹었었네요. 혹시나 해가지고 와봤는데. 병 왔다. 뚠뚠뚠. 시간의 유리병. 감시자에서. 고통의 봉우리 절대 가지 말랬었는데. 적셔. 딴딴따란.
빙하산. 자, 그럼 어쨌든 또 새로운 도전을 향해, 새로운 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구만. 근데 이제 마을 빠르게 넘어가는 건 없나? 섬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아직 안 열, 아직도 안 열려서. 얼마나 더야 열리는 거야. 자, 이제 여기를 정화하라는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자, 어허이, 자, 고통의 공. 대체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에? 499? 흐름상 이거 아니면 데미지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하는 싸움이 되겠어요. 또 저기요. 이거 뭐죠?
와, 씨. 밑도 끝도 없네. 레벨업. 와우, 맵 악랄한 거 봐. 심지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 잠깐, 이 크리스탈을 그걸 해가지고 좀 밝힐 수 있구나. 돌진 일격! 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 진행 방향 아닌 것 같은데. 저기가 진행 방향이면 아까 거긴 뭐지 그럼?
자, 이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에이, 당장 환영당동. 에헤. 여기 오 박스 그렇죠. 이게 이것도 약간 그 올드스쿨, 이런 게임은 솔직히 약간 그런 올드스쿨한 느낌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만드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닐까, 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번 또 쉬어주고.
나가는 길에 공격 안 해오네. 나가는 길에 공격 한번 해올 줄 알았더니 슬슬 이거 타이밍에도 좀 익숙해지나? 아하. 아, 안 된다. 일단 위쪽에 상자가 있는 것 같다. 녹색 잎사귀가 피통을 올려주는 거였던 것 같은데. 가르를 거의 이제 안 써가지고 이번에. 가르리 사실 뭐 밥 셔틀이지 뭐. 뭐야 이건 들 또. 저 빨간 거 엉덩이야? 뭐요? 아기 고릴라. 에그머니나 이게 도대체 뭐람?
뭐 유명 작곡가들과 참여하기도 했고 뭐. 모든 트랙은 아니군요. 일부 참여했다고 하죠. 네. 이건 미친 짓이야. 우린 여기서 나가겠어. 임마. 아, 쇼컷인가? 아, 잠깐만, 여기 있었잖아. 나 뭐지던 거야. 먹인 뭐야, 네가 멍청한 거야, 이런 거지. 왜 못 봤지 또? 아, 나 지금 정신이 없나 보다. 이걸 보는데 왜 돌아갔지? 자, 시 오브 스타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뭐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은데 일단 한번 계속 밀어봅시다. 저쪽에도 길이. 네,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고전 롤, 그 옛날에 크로노 트리거라고 고전 롤플레잉 게임 있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 게임이에요. 2D 도트 RPG. 고릴라 우두머리. 그 흉물이 뭔데? 아, 실제로 뭐 개발진도 그거 생각하고 만든 게임이라. 여러분, 세라이가 파티를 떠났다.
안 돼, 잠깐만, 세라이야. 아니. 오, 세라이라이. 아니, 네가 핵심, 지금 핵심 전투요원 네가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니. 온다. 야, 이놈아, 헐리우드에서 너희는 안 건드려. 이거 또 뭐야, 이거. 아. 와,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짜잔. 어, 세레이. 어, 따다닥. 혹시 뭐야, 뭐야. 어, 설마. 이렇게. 포탈을 크게 열었구나.
아. 아초! 엑스의 공격. 야, 오른쪽 파리든 왼쪽 파리든 뭐 하나 그것 좀. 발 하나 작살 냈고. 빠세이! 그렇지. 지금
자, 1월 부메랑! 이래도 안 죽는다고? 이 새끼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가자! 그렇지! 끝! 짜라잔짠! 빠라밤빠밤! 이 잠식자 별거 아니구만, 씨. 라고 하긴 좀 빡세긴 했다. 빡세긴 했지만 못 잡을 건 아니었다. 뭐 정도로 평할 수 있겠군요. 아니 우드머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순하셔? 몰랐는데 잡고 계실 때.
이제 새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자, L트리거, R트리거 버튼을 사용해 세계 지도에서 비밀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맵에서 캠프를 원래 설치할 수 있었나? 올드 맵에서는 원래 캠프 설치할 수 있었구나. 왜 몰랐지? 어느 시점에서? 자, 바다의 유목. 마치 꿈같은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처음엔 믿지 않았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정이 마침내 끝났다는 걸요. 왜 하필 지금? 거기에 현대 파도에 의한 것도 이렇게 어리거늘. 이곳이 그토록 기다려온 곳이 맞다는 걸 누가 확인시켜줄 수 있는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환영해서 보았던 것보다도 더 생생한 랜처들로의 탑이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태국 쪽부터 심연 같은 바다를 건너 돌아다니던 바다의 유목민들은 드디어 정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약속된 땅에서 도착했고 그들은 탑 앞에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도카니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존경하는 파도의 예언가의 인도를 따르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이들은 렌처들로 탑의 수호자로서 분명히 약속한 자가 나타나 문을 열어주길 바라고 있죠. 오늘날 이들이 떠돌던 때에 대한 기억은 옛날 이야기로 남아 위대한 탐험가이자 무시무시한 전사들이었던 자들의 위협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운명의 기후전투예요. 수많은 버전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냥 미신일 수도 있죠. 역사가들은 최선을 다해 이 전투에 대해 이야기 들려오는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엮어냈고 그중 일부는 이 주제에 대해 일생을 바치고 있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도카리안들이 거대 바다 달팽이 영역을 건너던 도중 거의 멸종할 뻔했다는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주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여부와 일부 사료의 신뢰성에 따라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에요. 일부 연구에서는 운명의 기후전투는 일어난 적도 없다고 해요. 고대 도카리인들의 보물을 약탈하려는 자들을 겁주기 위해 지어낸 가짜 이야기라는 거죠. 다만 이 이론은 과장되었다고 해요. 약탈자들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으니 그 정도로도 충분하잖아요. 어떤 역사가들에 의하면 거대 바다 달팽이들은 도카리인들이 봉우리가 평평한 해산에서 마지막 결사항전을 벌였을 때 패배했고 그로 인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어떤 역사가들은 가라앉은 유적에 대한 언급이 너무 일관적이라 무시할 수 없다고도 해요. 이번 판본에 따라 사건을 보면 도카리인들은 자기들이 이 괴물들을 무찌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서 유적을 봉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열쇠는 세 개로 나뉘어지고 괴물들을 무찌를 수 있을 만큼 용감한 미래의 영웅들을 심히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끝이에요. 아, 낚시해야 돼. 낚시 싫어. 이게 투성이었죠. 뭐죠? 아. 왜 이런 허접한 걸. 시간의 유리병. 이 고등도 못 먹고 갈 뻔했다.
아, 이쪽이 아니지. 아, 그래, 이거 이 포탈이었다. 아, 아. 빠밤. 아, 뭐야, 네가 마지막 동료였어? 뿅. 자, 불사의 연금술사 레이시안이 파티에 합류했다. 정답이다, 연금술사. 이 정도의 분신술을? 하지만 운전은 내가 해야 한다. 이 타이밍에서 개척자의 섬도 한번 들러볼까? 나중에 좀 더 지나가면 그것도 열리겠지. 섬길이 빠른 이동하는 것도. 섬에 섬 잡고 등산가이기 좋지. 느낌표가 있으니까 왠지 가야 될 것 같잖아. 자, 여관 계획서. 우리 불쾌한 골짜기를 가진 일러스트를 가진 건축가 양분.
그래. 상점 계획서. 아, 이 상점은 또 누가 운영해 주냐? 이미 있나? 운영할 사람이? 낚시 오두막 계획서. 아, 이것도 일일이 가가지고 또 말 걸고, 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충 지은 거 같지? 운영해줄 사람 있잖아. 이 양반. 스테레오 필라멘트 낚시추. 미스릴 양식. 아우 또 난리야. 내가 웃어? 진홍빛 배스. 주판 이미 있는데. 돌추정돌. 으아악! 양파는 필요, 으아악! 네, 안녕하세요. 대청소, 청소 한번 하면 이제 짐 빠지죠. 대가리가 네 개.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아까 좀 못 갔던 곳들 좀 돌아다녀 보자. 이게 제가 편집하면서 이제 보니까 몇 가지 놓치고 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곳들이 존재하더라고. 그런 것들 한번 보게요. 다 돌아볼 순 없겠지만 내 눈에 띈 건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 발효락. 여기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이거 모아서 낙엽 위에 낙엽을 자, 그리고 아마 이런 마을 NPC들 중에서도 어디 뭐 여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잡아다가 납치가 아니라 데려와야죠. 스카우트 해오는 거지. 아니, 할머니 여관 주인 하지 않으실래요? 아, 지금 너무 충분히 여관 주인이신 것 같지만 더 큰 물에서 놀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이런 극점의 선지가 몇 개 보이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혹시 이쪽에 길이 있으니까 숨겨주고. 일단 건 없어요. 이런 극점의 성지섬이 몇 개 있잖아요. 가본 섬도 안 가본 섬도 있고. 시간대를 바꾸면 이 섬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들어가는 길이 없잖아. 설마 나중에 이 피해 날아다니냐? 이제 그러지 않고선 지금 이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 그리고 유령섬 좀 잠깐 가가지고 또 그거 한번 하자.
퀴즈. 아 근데 그 퀴즈를 내가 얻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새 퀴즈를 얻었던가. 어, 질문꾸러미 4 얻었었어. 가자. 딴. 자, 질문꾸러기 꾸러미 4 캐주얼부터. 숨콜러가 궁극기로 소환한 바다괴수인 히드라의 해마의 이명. 네, 어떻게 알아? 파도의 군주. 워라행우 전 선장 이름은 숨콜러다. 참. 가들이 새로운 마을 이름은 웃음. 휴이즈가 플레이할 때 플레이하는 두 명의 영웅. 잠자는 자의 섬. 유령치. 아무 장비 없이 발레리가 다리에 박배 11. 이 정도도 못 풀어서 쓰겠어요. 몇 시간째인데 이 게임을. 자, 전문가 이제. 거지. 파도의 군주. 땡땡땡땡. 11. 웃음. 두 명. 옥타브 만돌린. 참. 자, 따뜻한 스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개. 유령치. 틱스 부르기. 이거 모르겠다. 무덤방 왕자. 따라다라다. 오케이. 이 정도는 능담 풀어줘야지. 갔던가? 는 안 갔었군. 역시.
따라따따란. 민내는 지팡이. 뭐야? 진작 여도 써야 되는 거잖아. 빛나는 것, 이것도 한참 전에 와서 넣었어야 되는 거. 극점의 띠. 아직도 가야 할 곳이 세 곳이 있어. 어디야?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못 가는 곳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돌아보자고요.
예를 들어 이거 여긴 진짜 모르겠어 아직도. 계속 물으면 돼. 자 이제 그럼 일단 이 등산가의 시청가 한번 들러보고 매사성으로 나옵시다. 느낌표가 있는 게 뭐 한 번에 중간에 뭐 하나 한번 가야 되는 곳인가 봐. 느낌이 그렇죠. 하늘 사원. 안 되잖아. 연금술사래요. 네. 이 세계관 최강의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제 이 메이사성 대가리 두 개 박히는 섬이었는데 과연 어떤 대가리가 두 개 박힐까요? 한 개인가? 대가리 한 개 박혀있나? 대가리 한 개 박혀있나? 등산! 산을 타! 마속이야. 좀 까짓거 산 좀 탈 수 있긴 한데. 어디야 주인님이었어?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네, 전 재밌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 원래 이런 게임 좋아하니까. 네. 사실 크로노 트리거를 재밌게 한 세대는 아닌데 이런 게임 자체는 좋아하니까. 기억을 지워버렸어? 게임 패스로도 있으니까 게임 패스로 하셔도 돼요. 결제하셔가지고. 저도 게임 패스 버전으로 하고 있고. 게임 패스가 액박 게임 패스가 있고 얼티밋이라고 PC 게임 패스가 또 따로 있어요. 한 달에 7,900원 구독하는. 나중에 또 얼마나 업그레이드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될지 모르겠는데. 아, 엑스톨과 와이어트가 형제야? 아, 잠깐만요. 아까 그 이거 유튜브에 어제까지 한 거 업로드 해야 되는데 업로드 좀 하고 합시다. 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업로드 했다. 자, 계속해서 올라가보죠. 조금 나와요.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이제 시청자 수가 많아야 광고 단가가 높아지는 거라. 그래도 한 게임값 좀 넘게 나와. 많이 나올 때는 한 달 게임값 좀 넘게 나와. 1,20만원 정도. 아, 그 1,20만원 이제 구독 포함해서야. 순수 광고만으로는 게임 그냥 게임 한두 개 값 정도 나오나. 게임 한 개 값 정도 나올 거야. 광고만으로 1,20만원 나왔으면 내 입이 빵 끝했겠지. 이런건 안되고. 아초! 그게 무비 이름이 톡. 아, 무작위로 로그. 전투 꽤 밸런스 있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불 M 살지. 아이. 아, 잘못 썼다. 아. 잘못 쳤다. 누가도 안 했어. 누가도 안 해도 진행하는데 시장이 없어요, 그게. 생각보다. 쉽게 하려면 이제 사실 이제 유물이라고 이게 있어요. 최대 HP 이제 올려주거나 난이도 낮추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안 켜고 하는 건데. 네, 낚싯대나 뭐 이런 것들만 끊어가지고 상점 그 가격 할인이라든지 항해 속도 빠르게 하는 거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디폴트로 켜놔가지고. 나름 지금 하드 난이도 하는 거 나름대로. 자, 비전의 달콤 발레리어 레시. 아초! 소리 굳어보는 소리가 나지?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커버해버리는.
아유 뭐 저 돌아가고 그래. 상인이신가요? 이런데 상점을 여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뭐 이제 그렇게 뭐 서로 피차 잘하는 상인은 아니다만 이러면 안 된다고. 몇 살인지 몰라도 형이 진심으로 조언하는데 이러지 마. 이런데 뭘 열 생각, 이런 데서 장사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란 말이야. 대체 왜 그러니? 인생이 그렇게 만만해? 금수저야? 띵띵띵 뭐지? 아 설마. 난 봉나무 그루크. 딴딴딴딴딴. 이놈의 무지개빛 소라고 등. 어휴
많은데. 아 잘못했다. 내 시간으로 쳤어야 되는데. 어차피 아끼면 똥되는 법. 필요할 땐 가치 없이 회복 아이템을 써줘야지. 오다다다닥. 파르페레시. 그렇게 한데 옛날 고전 RPG 하셨던 분들이면 뭐 그렇게 어렵게 쳤지 않을 정도의 맵이에요. 사실 요즘 게임들이 너무 떠먹여주는 거긴 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제 그런 미니맵 있는 게임들 보면 미니맵만 보다가 보면서 게임하는데 대사만 안 놓쳐도 대충 어디로 가야지 다 힌트를 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놓쳐도 다시 그 해당 NPC한테 물어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다시 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던전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정도 복잡도면 뭐 그냥 옛날에 뭐 그 서풍의 광시국 이딴 거에 비하면 진짜 그건 진짜 제작자가 엿대바라고 이제 아기를 가지고 진짜 막 인간 이입다 수준으로 거지같이 만들어놓은 맵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그냥 이제 적당히 그냥 헤매면서 아 여기겠다 하면 여기 길 맞구나 이 정도라. 아우 덕딱댁딕챙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까버렸. 저 실제로 그렇게 길 많이 안 헤맸잖아요 이 게임 하면서. 물론 이제 좀 고생한 것도 없진 않지. 여기까지 오면서 그렇게 막 이제 몇 시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타이밍 맞춰가지고 어떻게 치냐에 따라 그게 달라져요. 방어에서 좀 더 덜 데미지 덜 들어오는 그런 식이죠. 아유 뭐 그렇죠. 뭐 저도 이게 일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안 하면 게임 못했지. 이걸로 뭐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않지만 성공한 건 아니지. 어쨌든 이게 일이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오래 게임 못했겠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유명한 게임 나오면 한두 번 하고 뭐 한두 번 하고 이제 결혼을 했거나 애가 있으면 이제 꿈도 못 꾸고 나이 먹어서 어느 정도 은퇴할 때까지. 이거 그 이 도관계 해가지고 단검 던지는 것도 아 타이밍 못 잡아가지고 맨날 이제 한 세네 번밖에 못했는데 이제 좀 감이 오네. 어이 그렇게 하는데 굳이 리듬 게임 하시는 분들 이걸 열심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그것도 있어가지고 게임 자체가 정마다 또 이제 공격마다 타이밍이 다 달라가지고. 아 이런 그만하자마자 또 실수했네. 할만하다는 말을 하자마자 우휴. 옛날에 고전 RPG 토탈 RPG에서 옛날에 이스도 그렇고 엄청 많이 써먹었던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 아 회복을 하자마자
중간 보스가 있을 것 같은 방이로구만. 이슈? 누구세요? 그래서 뿌리랑 낙엽으로 된 괴물하고 싸우라고? 아 낙엽 낙엽을 모아 마음 모아 이걸 내가 부활시켜야 될 일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어 그래 어, 안 먹네. 계속 이걸 벗을 때만 데미지가 가냐고. 저게 제일 데미지 많이 주는 거예요. 밀어. 아, 다행이네. 아, 자꾸 타이밍 실수를.
오 마이. 머리 위에 별이 돌아가는데 거기서 살아나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 없어지면 별이. 어? 부르가부지 이 새끼.